게임에서 출근하기 버튼을 눌러야 한다니. 12월 20일. 좋은 저녁. 개똥 같아. 나는 여기 와야 해. 난 여기 오기 위해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집어던졌어. 이곳에 있을 자유를 즐기기 위해 나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걷어차버렸지. 내 머리가 몸과 분리되기 전까지 여기 올 거야. 어떤 쓰레기가 유리잔 순서를 바꿔놓은 거야? 어제는 무너지는 내 삶을 노려보느라 바빴거든. 집에 가서 조금 쉬라고. 3년 동안 후회하면서 정작 정말로 사과하러 가진 아는 덕분에 말이야. 내 삶과 자유를 손해주겠다는 결정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. 알량한 이기심 때문에. 여기 있기 위해 모든 걸 버렸으니 여기 남아있을 거라고. 이게 내가 원했던 거고. 이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이유고. 그러게 놔둬. 아파트에 혼자 있는 것보단 같이 있는 게 나으니까. 개똥 처먹는 기분이에요. 헬라헬라님 반갑습니다. 저는 보스가 알고 있는 어떤 생명체보다도 더 열등한 생명체예요. 나도 생명체도 저를 혐오스럽게 볼걸요. 그 똥개는 어딨죠? 저런 감정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. 떠나지 않겠다는 말을 이해하긴 한 거야? 손님한테 폭언이라도 하면 어떡하죠? 네가 있는 이유지. 휴식이나 포옹이 필요하면 불러. 대단한 보스인데? 포옹이 필요하면 부르래요. 대박. 저런 보스 어디 없나? 아, 벌써 음악 틀었네. 오늘은 참 재밌는 날이 되겠네. 영웅들의 전당은 여전히 빛나는구나. 타코 냄새? 밖에서 나는 거잖아. 별거 아니고요. 다시 만날 꿈, 바텐더. 어떤 걸로 드릴까요? 요즘 도로의 빛 공해는 마치 별빛 하늘을 연상시킬 정도야. 그리고 별할 때 생각하다 보면 연예인이 떠오르지. 연예인들은 꼭 물고기 같고 내가 좋아하는 애 산물은 문어야. 그러니 뭔가 문어 같은 걸 원하네. 그 칵테일 섞는 이상한 동작 안할 건가? 사람다운 주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주문하고 싶은 것의 이름을 또박또박 말해주세요. 스파클스타. 한대 때릴 수 없나 저거? 카모트린 추가 가능인데 좀, 응? 폭탄 주 한잔 줄까? 카모트린 처먹어라. 맞죠? 왜 그렇게 어려워요? 또박또박 말하라는 압력을 받아본 적 있나? 화난 것처럼 보이는군, 따박따박한 바텐더. 엄청난 양의 분노, 고통, 자기 증오. 틀린 것 같지도 않네요. 나도 그런 시기가 올 때가 있지. 지난달, 르네상스에서 벗어나 계몽주의의 시기로 진입했지. 내가 진지하지 못하단 얘긴가? 난 째려본 면역이니까.
에휴. 진지한 조언 한마디를 허락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말게.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했다간 언젠가는 스스로를 용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될 테니. 자기 증오는 마음의 상처만을 남기게 될 거야. 그냥 거만한 미치광이로 잘 치부하고 있었는데, 거만한 미치광이에게도 사연이 있는 법이라고. 말하고 싶지 않네. 무슨 사연이 있길래, 응? 이마에 물음표 찍고 다니시나? 배드 터치 한 잔. 쫄았네. 이거나 처먹어. 배드 터치나 처먹어. 주문대로 나온 것 같군. 몇 년간 사과를 하지 못한 이유조차 떠올리지 못하겠어. 무엇 때문에 가서 사과하지 못했던 거지? 관로 간사입니다. 그 감정에서 위안을 찾을 수조차 없냐고. 기분이 더 안 좋아졌어. 이 여자 괜찮은 건가? 아니, 저 양반한테 이 소리 들어야 돼? 세이. 엄마야, 미안하다. 애가 없는데요? 뭔 소리야? 옆에 있는 미치광이보다는 정상이겠지. 기분은 어때, 세이? 메인 상처들은 잘 낫고 있지. 상처가 잘 안 남는 체질이야. 엄마. 아, 말장난이구나. 미라라고 하니까 애가 없다고. 상처가 생겨도 흉터가 잘 안 남는단 말이야. 떨어져서 다쳤죠. 하지만 지금은 그쪽이 그렇게 보이는데. 더 심해 보이는걸. 도울 수 있는 건 없을까? 거칠게 굴어도 용서해줘. 맥주 한잔 할게. 목소리 톤 좀 바뀌는 것 좀 보게나. 아무것도 필요 없네.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? 물탄 느낌이 좀 덜하네. 괜찮은 사람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지. 나도 좀 뼈로 통해지지. 아니야? 누군가를 잃었어. 미안해. 나는 아마 말을 꺼내려고 노력 중이긴 한데,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는 말을 하려고 해도 싸구려 미안처럼 들릴 것 같아.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네. 미안해. 스텔라가 네 이야기를 할 때 들었던 심정이 그거랑 똑같았지. 뭐, 난 가보겠네. 아주 멋지군. 푸른빛 붙이는 관로가 산다. 공짜 맥주라도 주면서 사과하면 되지 않을까? 인간관계가 계속 꼬이네. 낯이 익다고? 저 사람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.
오늘은 어떻게 온 거야? 스텔라랑 만나기로 했어. 알고 보면 응? 그 바텐더들 테스트하러 다니는 사람 아니야? 당연히 너랑 함께 할 수 있으니까. 스텔라한테 뺨 맞았네. 내 말 안 듣고 걱정시킨 벌이야. 더 물어봐도 될까? 이 얘기는 그만하자. 알았어. 그렇게 알고 싶어? 난 사람들의 슬픈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걸.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 다시 보기도 전에 죽어버렸어. 미안해.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.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배웠지. 그걸 몰랐다면 진작에 미쳐버렸을 거야. 혹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해줘. 차가운 걸로 한 잔 부탁해. 카모트리는 별로 안 들어간 게 좋겠지. 얼음 들어간 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지? 여깄다. 취한 사람한테 어떻게 뜨겁거나 따뜻한 음료는 좋아하지 않아. 배 아프거든. 사실 사람들은 목소리가 끔찍하다고 그러더라고. 하모니카.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음악적 소양이 있어 보이진 않으니까. 바이올린을 했었지. 아이고. 순대 사오셨네. 아마 가능할 것도 같네. 어느 날 그만두고 싶어졌어. 특별한 이유는 없어. 집을 태워먹을 뻔하고 관뒀거든. 스텔라는? 잠시만요, 문 좀 닫고. 시골 테니 필요한 게 있으면 길한테 말해줘. 세이브 포인트에서 순대 하나 합시다. 아, 지금인가? 아니야. 다음 포인트까지 가자. 아니다. 지금이다.